아니 근데 수근이 형. 지성핑. 우리 때문인 것 같은데. 어? 뭐가? 우리는 급식에 익힘 정도를 중요시 여기지. 오, 잘 가봐. 들어가. 와! 스윙스 너 야, 스윙스 무슨 스윙스? 야, 무슨 스윙스? 똑같아. 야, 난리났지. 어디서 촬영하고 누군데? 안녕. 어? 나는 흑백 요리사의 최고의 아웃풋 윤남노야. 와. 안녕. 나는 그 철가방 요리사로 나온 임태웅이라고. 안녕, 저는 코탈리안 셰프 백수조 파브리입니다. 파브리야. 외국인 한테까지 그렇게 까칠하지 않아, 우리 혼자. 코탈리야. 코탈리야. 저는 진섬의 여왕, 중식의 여왕 정선입니다. 예. 여자 그게 알아, 신동환이. 야, 여자 그게 알아, 신동환이. 진짜 생각했어. 그래서 요즘 그게 인기 장난 아니잖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풀로 꽉 찼대. 그래, 물어보자. 진짜 예약이 다 끝났어? 2025년 초까지? 우리는 한 달 예약씩 이렇게 돌리는데 다 끝났어? 예약을 슬롯을 여는데 한 달 정도가 한 50초 정도? 와, 50초 거리 안 걸렸다고? 1분이 약간 안 되게. 1분이는 언제까지 예약이 다 찼어?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받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시경이 형은 자주 갔을 거 아니야. 그 작년이었고. 우리 예약은 받고 있는데 예약은 일단 12월 말까지 끝났고. 12월 말까지. 그러면 강의에 오시는 고객은 또 따로 받고. 강의 두 개 줄 서도 되고. 그럼 지금 다 그렇게 길게 저 뭐야 줄을 서고 계신 거야? 우리는 손님들이? 건물 단박기를 도죠. 아, 그러니까 지금 밑에 파브리네는 지금 얼마까지 찼어요, 예약이? 우리 거의 대부분 워킹 손님들이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항상 3시간, 3시간 반 전에 우리 문 열기 전에 다 줄 서 있어. 옛날 놀이동산처럼. 아니 기다리다가 배고프겠다.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은 다 주변에 있는 카페 다 행복해요. 왜냐면 손님이 주변에 있는 카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다 커피 많이 마시고 다 사장님들이 다 행복해요. 그렇겠네. 그 파브리 때문에 그 동네 상권이 좋아졌겠네. 맞아요. 이제 되게 핫한 동네 됐어요. 그 다들 부자 됐어요. 동네가 다 부자가 됐어. 너무 좋다. 동네 핫하네. 아니 아영 섭외 왔을 때 좀 어땠는지 궁금해. 전 진짜 설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고천됐어요. 한국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톡쇼이라서 저는 한국말 잘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파브리오 아직 부족해요. 가상하지만 네, 부족해요. 나는 맨 처음에 사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의심을 했어요. 전화가 한창 들어올 때가 좀 이상한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던 시기여서 이제 뭐 방송국을 다 대면서 약간 조금 낚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다. 지성이는? 예술 고자. 아, 저는 원래 이게 끼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희철이 때문에. 아, 둘이 친분이 좀 있지? 동갑이에요, 친분이. 아, 친구야. 아, 둘이 서로 말로 와? 자, 시작! 사장님기는 땅땅이기! 같이 하구나. 사단기 같이 하고 있구나. 지선이는 방송을 꽤 했잖아, 근데. 그렇지, 많이 했지. 끼가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더라고. 예전에 도시어부 나와서도 요리해줬고 오늘 진짜? 지선이가 온부리뉴 댄스도 준비했대요. 와,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리고 지선이는 지금 나랑만 아는 거고? 아니야, 난 상민이도 네 번 정도 봤고. 왜 네 번이나 봤어? 촬영. 촬영. 저기 영철이도 그렇고. 장훈이도 봤어. 장훈이 촬영했었어. 장훈이도 봤어. 장훈이 촬영했었어. 어? 영철이 기억 못 하는데. 제발 좀 진정 써! 진정으로 대하라고! 들어가. 문제가 있지. 지금 파브리 이거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가 아니지. 네, 맞아요. 진정성 있으면 기억해야지. 네. 아니면 아는 척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라도 척이라도. 오케이. 근데 야, 대국민 사과하세요. 기가 형 진짜 아니면 되겠다. 화도 진짜 어차피 이렇게 어차피 사과하고 또 기억 못할 거 아니야. 시간이 오래 좀 지나서. 왜냐면 오늘 또 이것도 지난번에 먹을 거야. 한마디 해줘 바브리가. 아이고 이렇게 안 돼. 왜 앞으로 여러분 졸릴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아이 태훈이랑 남노는 아 여기 있어? 어. 따끈따끈하게 우리 알지? 네. 나는 물어보살에서 아 예전에 나갔어? 네 나가가지고 물어보살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아이 우리 태훈이는 기억을 하고 지난주에 나왔다고 아 그래서 기억을 하고 지난주에 나왔어 어떻게 잊어먹니 내가 아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아. 나죠 지선이 아니 지선이 그때 그거는 지금 벌써 한 3-4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리가 아예 기억이 안 나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근데 내가 그때 내가 해줬던 요리는 뭐지? 동파요. 아, 이래. 요리도 해줬어 와가지고. 네. 지선이 그때 뭐 해줬어 장훈이한테? 면을 말아가지고. 너도 까먹었네.